안녕하세요. 성공하다 보낼과 인격과 도유리입니다. 입시가 끝났다는 게 너무 실감이 안 나고 당장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학교에 합격을 하게 돼서 지금 너무 기쁩니다. 18대 1이었고 23명을 뽑는 과였습니다. 자리도 되게 넓게 주고 문도 일찍 열어주는 편이라서 다들 되게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소멸을 먼저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물감을 먼저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다들 되게 바쁘지만 놓는 친구 없이 끝까지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소재는 흑백으로 낸 사진으로 박스 테이프랑 청테이프가 연출된 사진을 주셨는데요. 그걸로 저는 간단한 소재가 나왔던 만큼 최대한 다양한 연출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려고 소재 활용을 다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소면은 오히려 형태를 틀리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 형태를 틀리지 않도록 되게 신경을 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같이 병행하는 게 저는 되게 힘들었긴 했었는데 오히려 수시 실기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는 실기를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대신 그만큼 수능 준비 기간이 됐을 때는 정말 열심히 수능 준비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인 것 같은데 저는 자신감이 되게 없는 편인데도 그림을 그릴 때 마음에 안 들거나 뭐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오면은 좀 억지로라도 나는 괜찮아,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잘 그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체면을 약간 거짓말로라도 걸면서 최대한 어떻게 완성을 해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체력이 되게 안 좋은 편이었는데요. 막 디스크도 있고 막 여기저기 안 좋은 편이라서 이런 걸 같이 좀 이겨내면서 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또 그림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어서 이건 꾸준히 청민쌤과 함께 여러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해결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소통이 되게 원활하게 돼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게 원활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제가 새벽에 카톡으로 질문을 해도 그런 것까지 다 답변을 해주시고 오히려 더 그거에 관련된 자료도 많이 찾아주시고 피드백이 바로 돼서 제가 고민을 해결하는데 많이 도움을 됐던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카톡으로 강평을 정리를 해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다른 친구 그림이나 제 그림에 대한 강평을 더 보기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강평 노트에 정리를 해서 이제 그걸 제출을 하면은 선생님은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또 달아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셔서 제가 오래오래 기억하는 거에도 또 더 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의 좀 다양한 수업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청민쌤 반에 있지만 다영쌤이나 수희쌤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기도 해서 계속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배워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평소에 하시는 영상 수업이나 자료를 보고 이제 찾아서 올리고 그걸로 이제 수업 활용을 해보는 그런 수업들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을 붙여주신 감사하고 고마운 학원인 것 같아요. 되게 가족 같고 저는 다른 학원에 다니다가 재수를 시작하면서 다같이 미술학원에 오게 됐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되게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한테 진심으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시는구나 해서 아, 정말 선생님들한테 크게 믿음이 갔고 더 확신을 갖고 입시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청민쌤 기관지를 엄청 많이 봤었고 그게 약간 소재를 다양하게 연출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관찰력을 키우는 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그 덕분에 홍신여대에서 테이프나 박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지경 입시가 끝났다는 것과 이제 좀 제가 배우고 싶고 해보고 싶었던 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온 것 같아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만 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를 저도 항상 저 불신을 갖고 살았는데 저도 이번을 계기로 믿음이 가서 모두들 다들 열심히 하신 만큼 입시에 힘들게 고생한 만큼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희생 사랑해요. 나같이 화이팅!